그럼 게이득이에요? 네. 게이득이래. 아, 그러니까. 아니, 이게 좀 또 포장이 있는가 없는가 네.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죠? 아, 포장이 저는 이렇게 쓰다가 질릴 것 같은 거는 포장을 아예 안 버려요. 수화하고 왜냐면 아하. 그걸 넣어다, 어째 한 번 써도 두 번 써도 그걸 넣어주면 약간 맞아. 느낌이 다르거든요. 아, 맞아, 맞아. 아, 그러면 한 15% 정도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어요. 아, 야, 이게 참 또. 네. 아니 우리 또 시은 형이 아까 친구들이 강의를 듣듯이 듣지만 여기 사실 이런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시은 형이 노하우가 굉장히 많네요. 그러니까 네. 화장품 같은 것도 케이스에 넣어준 거야? 아니 네. 화장품 요거 중고 거래하는 것도 좀 그 있다면서요 여기. 쓴 거를 파나? 예를 들면 그런 게 궁금해요. 여성분들 이런 거 확인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. 이거를. 마스카라. 마스카라 이거를. 저건 어떻게 하냐? 이거 확인을 어떻게 이것도 흔들어. 이것도 이거 보니까. 그러게.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? 이게? 이걸 다 짜볼 수도 없고. 아니, 다 쓴 거에다 먹물을 넣어서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눈물이 흔들었다. 이걸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. 이런 거 확인이 안 되잖아요, 미처. 그러니까 안 되죠.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제 이런 막대기 갖다가 아, 넣어가지고. 아. 얼마? 이걸 또 시켜. 와. 엔진오일 찍듯이 이렇게 해서 아 이거를 아하 아하 어머님도 어머님도 깜짝 놀라셨죠 네. 여러분 아니 근데 야 이거를 아니, 옛날 같으면 이걸 다 버리는 그럼 이거 얼마에 사요 이런 거? 이거 한 1,500원? 1,500원? 예 아. 그럼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아 그런 거 똑같이 예 아 찍어서 네 찍어서 화장품 중고는 좀 그렇다 넣었다 빼면 이만큼 찍혀 어 이거 이렇게 엔진오일 찍듯이 그럼 이런 것도 다 찍어보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아, 이런 거 찍어볼 수 없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비춰봐라고 아, 하는 거예요. 그게 보여요? 근데요 이게 벽에 묻혀놓고 양 아. 많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. 벽에 그걸 또 묻혀놔 이렇게? 네, 이렇게 흔들어가지면 아하. 근데 다 묻혀내면 양이 센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. 그거 어떻게 털어요 이렇게. 아, 털어가지고? 털어서. 잠깐만 그냥 볼게요. 이게 보여요? 아, 양이 꽤 있어요. 보여요, 보여요. 아니 시연이 형 그거를 아, 이게 전에 해달라고 그런다고? 네, 네. 찍어달라고? 네, 찍어보여달라고 해요. 아. 그런 세대야. 아, 이게 뭐야. 아니, 근데 이렇게 하니까. 왜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왜 이제 좋아하는 아니, 이게 진짜 여기 딱 보니까 이게 금이 딱 보이네요.